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강, 중, 약, 세기 조절과 동작 순서를 정해서 자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작 순서는 바람채기 약풍 회전 1회, 바람채기 중풍 정지 4초, 바람채기 강풍 회전 2회, 그리고 전체 동작을 2회 후에 정지로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될 명령어는 카운터, 무브 명령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드레스 설명문을 먼저 넣을게요. 회전 위치 데이터는 지난 시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수동 조작을 넣겠습니다. 자동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자동이 아닐 때 스텝을 0으로, 자동일 때 스텝을 1로, 펄스로 날려줘서 자동 스텝을 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 스텝일 때 이 비트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이 만족이 됐을 때 다음 스텝으로 넘기는 스텝제어 형식이에요. 이제 각 스텝에서 동작하는 영역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이 정지됐을 때 데이터들을 다 클리어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자동을 하고 나서 정지하는 부분까지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다시 재기동을 했을 때 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하는 스텝이 1번 스텝과 3번 스텝이고요.
번째 스텝일 때 카운트를 세고 회전을 하고 카운터가 완료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스텝에서는 타이머가 동작이 완료가 되면 다음 스텝. 세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죠. 네 번째 스텝에서는 카운터가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고 카운터가 완료가 되면 정지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바람의 세기를 넣어주고 세 번째 스텝은 강풍이죠. 자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PLC 프로그램을 토대로 터치 작화를 하겠습니다. 터치 작화는 좀 노가다성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나눠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